여기 담당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화성을 담당한 지는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회사 들어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나요? 회사는 2014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만 10년 되었습니다. 아, 10년 차 직원 올해 포상 받겠네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동방연구소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양감면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제품을 썼던 분이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동방으로 경기 남부 지점에서 화성을 담당하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제품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불렀나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쪽에서 가장 수도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병의 중약제인 빙고 그리고 중기 약제인 그 이양동시처리제 아리 하나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이죠? 현재 지금 양감에서 대농이기도 하시고요. 작년에도 사용을 해주셨고요. 감사하게 올해도 지금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전년도도 사용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예완해라고 합니다. 농사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네요. 네, 많이 바쁩니다. 작년에 빙고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사용하게 되셨는지. 동방아그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써보시니까 효과는 어떻던가요? 예, 전년 대비 수확량도 좀 늘었고 품질도 좋아져가지고 경제적인 좀 이득이 저한테는 있었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양동시처리제 또 사용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농가분들에게 어떤 점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양동시처리제가 지금 나온 게 제가 알기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만이라는 제품도 써봤고요. 계속적으로 써왔던 부분입니다. 작업의 효율성하고요. 가격 대비 약효의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타 제품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약간 뭉쳐가지고 이양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리아나만이나 하나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뛰어났었습니다. 뭉치지 않고 잘 살포가 됐군요. 네네.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해줘서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빙고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병해충 약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약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빙고가 하고 아리 하나만이라는 제품은 이양동시 처리제로서 한번 처리해서 중기제초제의 역할까지 하는 제초제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농 위주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물약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이양동시 처리제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트랙터에서 바로 뿌리네요. 네네네.